안녕하십니까, 헤드러시 이부입니다. 네,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은총씨와 네. 함께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은총씨가 미리 집에서 준비해오신 톤을 가지고 활용편을 저희가 여러분께 네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병원 선생님은 이제 저 옆자리에서 할 일이 없으셔서 잠깐 네. 옆 테이블로 지금 쉬러 가셨고 네네. 갑자기 갤러리 해주고 계시고 옆에서 튜닝하고 네네. 계십니다. 네네. 네, 은총 씨 지난 시간에 저희 같이 처음으로 셋이 찍어봤는데 네네네. 어떻게 좀 하실 말 하신가요? 아, 네, 뭐 저, 네. 너무 잘 도와주시고 아유, 제가 네. 오히려 말을 할 게 없죠. 네, 네. 이제 뭐 오늘은 좀 여러분들께 어떻게 톤 세팅을 네네네. 하셨는지 사운드의 특성은 어떤지 네네. 연주자적인 입장에서 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좀 전달해 주시고요. 네네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이게 인수인계 2부 마지막 리뷰니까 네네. 이제 오늘 이 기운을 받아서 앞으로 2탐도 또 네네. 멋지게 계속 진행하시기를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싱글에 어울리는 톤하고 네네네네. 그리고 험버커에 어울리는 톤하고 집에서 세팅을 해오셨잖아요. 네네네.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처음에 뭐 맨바닥에서 세팅을 하셨는지 네네. 아니면은 맨바닥이라는 용어가 너무 그런가요? 네. 뭐 네, 맨땅에서부터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지 네, 아니면은 뭐 어떤 프리셋에서 이렇게 조금씩 네, 정리를 네. 하신 건지 거기서부터 한번 쭉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저기 헤드러시에서 제공되는 톤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고,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 지금 이펙터의 특징은 그 고음역대 해상도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네. 그래서 하이가 잘 뻗어나오는 이펙트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기본 세팅을 들어보다가 기본 세팅 안에서 일단은 바꾸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네네. 중요한 게 예를 들면은 뭐 앰프 톤이 마음에 들어서 그 앰프를 그대로 쓰면서 EQ잉을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보시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앰프를 먼저 선택을 해요. 앰프를 먼저 선택하는데 이제 헤드를 먼저 선택하셔야겠죠. 네네. 여기 눌러 보시면은 두 번 터치를 하면 들어가져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 프리셋 기본이 있고 여기 이제 모델들이 쭉 나눕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일단 제가 이제 선택한 거는 아마 이게 뭐 플렉시라고 하는 거 마샬인 것 같아요, 그죠? 뭐. 플렉시 글라스 네네네. 100와트 이렇게 돼 있죠. 뭐 네. 정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선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나가 주시면 여기에 대한 값들이 여기 나오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뭐 볼륨 이제 하이 볼륨. 그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잠깐 다 뮤트를 네. 하겠습니다. 이걸로도 할 수 있고 이걸로도 할 수 있으니까 참 편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저기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신다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누르시면서 네.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일단 클린 톤 자체를 스트랙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여기에서는 제가 보시면은 약간 EQ잉이 들쑥날쑥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이제 좀 프렛한 네, 게 네, 그렇죠. 잡은 거죠. 왜냐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가 좀 세서 하이가 지금 20인데 네, 트래블이 20이었는데 20%예요. 만약 네, 이거 지금 딱 적당한 사운드로 들리거든요. 네네. 근데 트래블이 50만 올라가도 굉장히 쨍알쨍알한 네. 이 부분에서 네.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아까 2, 3, 4번 3, 4번 줄 위주로 칠 땐 괜찮았는데 네네네네. 약간 2번 줄이랑 1번 줄이 섞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쨍쨍한 소리가 네, 확 올라오네요. 네, 확 튀어나오죠. 네. 그래서 이 정도는 네. 해야 좀 뒤에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잡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여기의 특성인 것 같아요. 이 이펙터의 특성인 것 같고 그리고 멀티 이펙터들이 기본적으로 확실히 좀 하이들이 좀 센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캐비넷이네요. 이제 캐비넷을 이제 선택을 저는 이제 여기서 색깔도 선택할 수가 있군요. 네네네. 여기서 나오는 색깔이 이제 여기서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인 거죠. 네네네. 여기 색깔 한번 바꿔볼까? 이런 거 할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네, 원하는 색깔로 뭐 공연 중간에 만약에 글씨가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의 약속으로 앰프는 빨간색. 뭐 아, 맞아. 무조건 뭐, 그렇게 해놓을 수 뭐, 있죠. 뭐 808 계열 드라이브는 무조건 초록색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해놓으면 나만의 그런 세팅 값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깜깜할 때도 이 색깔로 좋네요. 보고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4x12 네. 네네. 클래식 네. 30W 그리고 뭐 다이나믹 57 네, 뭐 너무 많이 주셨고요. 쓰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거 뭐 마이크 타입도 뭐 57에서부터 네. 뭐 시작해갖고 많아요. 너무 네, 다이나믹 뿐만 컨덴서도 뭐 다양하게 네. 리버 마이크도 있고요. 네.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원하시는 세팅 값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이런 기본 세팅을 만들어 놓고
앰프 캐비넷으로 일단 톤을 잡으신 예, 거예요. 예. 네네. 이게 가장 질감이 좋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앰프를 좀 잘 선택했을 때 그 녹음했을 때는 이런 결과물이 좋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세팅을 해주시고 네네.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컴프, 제가 코러스, 이제 딜레이, 이제 리버브 순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네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뭐 예를 들면 지금 다 뮤트가 돼 있죠. 그럼 네. 이런 상황에서는 플레이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네 싱글 플레이 뭐 이런 거다는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네. 아우 좋네요. 거기에 이제 이 감 질감을 더 하게 해서 컴프가 이제, 예, 컴프를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설명드리기 전에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네. 컴프 세팅을 또 굉장히 좀 세게 잡으셨네요. 네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약간 이런 질감을 선호하는 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손맛으로 네네네네 약간 그 그런지함감과 약간 아, 중간을 이제 잘 조절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렇죠. 그 느낌에서 세게 치면은 좀 약간 네. 찌그러지면서 네네네. 네 그거 근데 이제 뭐 네. 부드럽게 부드럽게 치면 이 정도 네네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세팅을 왜냐면 뮤트 기타 때문에 네 여기 싱글 노트 칠 때 아주 좋은 네. 저희 사운드가 요런 세팅 때문에 했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되게 되게 심플하죠.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렇네요. 네, 뭐 지금 보면 이거를 이렇게도 보실 수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꽉 누르시면은 지금 여기서 바로 네, 이 발로 네, 여기서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세팅이 됐다. 그러면은 레벨을 레벨 넘어가서 레벨 잡아주실 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엑시트 하면은 이게 네, 적용이 되고요. 나가시죠. 그래서 뭐 아까 값으로 다시 보면 아마 요 지금 질감 같은 경우는 레벨에서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네, 확실히. 레벨이 좀 세서. 네. 레벨을 네, 낮추시면은 네. 이런 식의 좀 자연스럽게 네, 네, 되는데 네, 네. 저는 일부러 100을 줬던 게 빡 튀어나와요. 네, 네 그렇죠. 느껴지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약간 이 컴프를 껐을 때 나오는 질감과 이게 확연하게 튀어나온다는 느낌을 네, 네, 네.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 컴프레서 같은 경우를 이제 단순하게 그냥 컴프레서로 활용한 것도 있지만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클린 부스터적인 느낌도 네네네네.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세팅이 요런 순서죠. 지금 이렇게 이펙터 체인이 컴프 코러스가 걸린 다음에 이제 앰프 캐비넷을 거치고 네네네. 나머지 네 이번에 코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코러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제 앰프가 있으면 보드를 바닥에 깔고 치잖아요. 그렇죠. 고순으로 이제 그쵸, 네. 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코러스. 코러스 일단 컴프레서는 꺼고 들어볼게요. 약간 말랑말랑한 게 네. 이제 너무 많이 걸리지도 않고 좋네요. 없는 데선 요 정도 네. 세팅 값이고 들어가면 요런 세팅 값이 되네요. 그 특유의 이제 코러스 제품마다 약간 좀 다른 것도 있고 이제 예를 들면 뭐 멀티팩터에서 들어가는 것도 좀 다르긴 한데 코러스가 먹혔을 때 약간 소리가 찌그러진다거나 아니면 소리가 뒤로 가는 성향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껐을 때랑 켰을 때랑 볼륨 차이가 이렇게 세팅을 네. 해주셨군요. 약간 뒤로 가긴 하지만 네네네. 레인지는 네. 넓어지는 약간 느낌으로 네 이런 뭐 프리셋을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좋네요. 네. 지금 뭐 코러스 사운드를 이렇게 잡아주셨고 이게 그러면은 이제 컴프와 같이 들어갔을 때 네 컴프랑 네.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살짝 네. 컴프가 어딨죠? 컴프가 여기 있네요. 네. 네. 컴프랑 같이 걸리면 약간 타는 듯한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저기 가요의 아르페지오 톤으로 굉장히 선호되는 네, 톤이죠. 그렇죠. 뭐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 톤이 제일 그 잘 표현됐던 게 그 화이트 스네이크의 Easy This Love라는 그렇죠. 곡에 보면은 네네네. 이게 아주 예술로 나오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밴드 곡에서는 이 톤의 성향을 그대로 살려주고요. 이제 네네. 이렇게 받아도 이제 가요에서는 이렇게 그렇죠. 뒤쪽으로 약간 살짝 네네네. 밀면서 푹 파인 듯한 느낌으로 네네네. 정리가 되죠. 사운드 좋네요. 네, 그렇고 이제 딜레이 네,로 가면 되겠죠. 딜레이로 가시면 뭐 딜레이는 뭐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 일단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예. 뭐 이 친구가 뭘 선호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일단
그 이름으로는 아직 저도 이 친구를 파악하기는 어려서 일일이 소리를 들어보면서 이 친구를 선택을 했어요. 네네. MN 멀티플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이름으로 그냥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네네. 프리셋들이 있고요. 네네네. 일단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딜레이 타임 여기서 네네네네. 설정해 주실 네네네. 수가 있고요. 피드백, 믹스, 그리고 이제 뭐 네, 뭐 싱크, 레시오 네. 다 여러분들 네. 여기서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딜레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만질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애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눌러갖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네네네. 이만큼 있고 좌우로 갈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한 번 더 가야 되네. 한 번 더 가네요. 아, 야 이렇게 아, 네 번을 가네요. 네, 이렇게 와서 아주 많이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한참 그 마이클 란도 형님 때문에 네네네. 유행했던 그 LA 사운드 좋죠. 그런 컨셉으로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좋네요. 이 사운드에서 이제 뭐 아밍 들어가고 이제 네, 볼륨 업스트로크 네, 볼륨 네, 네, 네. 야, 야 이거 들어가고 그러면 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이런 거죠. 이 FX로 이제 맨날 이제 네. 패드처럼 까는 딱 그런 느낌이란 그렇죠. 말이죠. 아 좋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뭐 가장 마지막 단에 이제 리버브를 두면서 이제 이 딜레이의 네. 그 반복되는 소리를 받아줘서 공간계를 이제 넓혀주는 그렇죠. 마무리를 하는 세팅으로 네네네. 뭐 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뭐 모르시는 그렇습니다. 분도 계시겠지만 딜레이 뒷단에 리버브를 두시면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그렇죠 톤을 딜레이에서 나오는 그거에까지 다 적용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는 거죠. 엄청 제가 볼륨을 줄였군요. 네. 네, 뭔가 저 전우주적인 그런 느낌의 네, 아주 아름다운 사운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떻게 온 거냐면은 다 꺼볼게요. 지금 뭐 코러스도 끄고 그리고 컴프 그리고 딜레이 리버브까지 끄면 기본 톤은 여기서 온 네. 톤입니다. 네, 이렇게 온 톤에서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뭐 약간 플레이어스 가이드의 느낌도 지금 갖고 있는데요. 뭐 은총 씨랑 저랑 뭐 같이 했어도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클린톤 여기까지 세팅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스포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바로 게인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세팅을 바꿔서 아까 클린톤으로 만들어 오셨는데 이번에는 험버커를 위한 리드 게인톤 네. 세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일단 요 정도 가장 뭐 꺼져 있는 것도 있지만 네, 한 이 네. 정도의 기본을 네. 어쨌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일단 좋네요. 톤 네네. 자체가. 일단 헤드로 씨를 좀 칭찬하고 싶은 게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향의 앰프는 쓰진 않았지만 일단은 보편적인 걸로 세팅을 해왔고요. 뭐 그렇죠. 마샬적인 소리나 근데 이제 확실히 앰프 시뮬레이터가 많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앰프 시뮬레이터가 뭐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격대 성능이라는 거를 뭐 이 사람들도 이제 만들 때 생각을 해서 그렇죠. 생각을 네. 안 할 수가 없죠. 네네. 당연하죠. 이게 지금 130만 원인데 뭐 300-400만 원짜리만큼 내주면 그거는 그쪽이 이제 큰일 나는 그렇죠. 거죠.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공간계가 렉시콘처럼 나와 버리면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니까. 네. 말이 그래서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타리스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 결국 이제 드라이브 톤이나 이제 앰프 그렇죠. 헤드 사운드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꽤나 많이 만족스럽다. 네. 확실하게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녹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뭐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뭐 캠퍼나 그렇죠. 뭐 프랙탈. 이제 뭐 프랙탈 사운드 XFX류 듣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뭐 11 렉이 또 한동안 네. 굉장히 또 성행했었던 네. 네, 시기가 있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11 렉에서 이제 어쨌든 11 HD 익스팬디드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11 렉이랑 비교하면 어떻냐?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기본적으로는 11 렉을 제가 지금도 아직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해상도나 확장성 그리고 조작의 편의성에 있어서 헤드러시가 확실히 한 수 있다고 그렇죠, 말씀드릴 그렇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캠퍼하고의 비교 자체는 이제 뭐랄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죠. 어느 쪽이 뭐 우위다 아니다라고 뭐 단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꽤 헤드러시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충분히 들어요. 그리고 일단 가격. 네, 가격이. 가격. 네. 가격이... 그러니까 그 가격과 이 가격을 생각을 해 보면은 네, 충분히 야, 이거 자기 가격 이상의 역할을 해 주고 있다라는 네네, 분명히 네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볼게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또 선택한 앰프는 이 친구도 뭐 어떤 앰프인지는 사실 잘 네.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게 뭔가 트락 같기도 하고 뭐 보그너 같기도 하고 보그너 같죠? 약간 느낌이. 네, 생긴 게 좀 그런 느낌이죠. 예, 예, 예. 약간 생긴 게 네.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약간 성향 자체도 소리도 되게 근데 빈티지하면서 네. 뻐글뻐글한 느낌이네요. 근데 네. 이제 또 굉장히 소리가 잘 앞으로 튀어나가는 네. 그리고 이제 이펙터에서 헤드를 불러왔을 때 네. 약 아니면은 저기 드라이브 페달을 불러왔을 때 멀티팩터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특유의 그 베이스 뭉개지는 소리가 아,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네, 그 확실히 있습니다. 그거. 그 쨍쨍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뮤트를 이걸 칠 때 이게 찡찡 소리가 난다고 웅웅 짜 맞아요, 웅웅 맞아요. 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들 여기 계시는 애들은 안 여기 그러더라고요. 계시는 네. 애들 이 반말인가? 아, 네. 어, 좋아가지고 네. 네. 확실히 그 밑단에 그 R이 잘 살아있는 느낌이네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튀어나오고 뭐 가장 뭐 간단하게 뭐 발라드 음악 같은 데서도 이제 뒤에서 백킹으로 뭐 네 뭐 볼륨 이렇게 크게 하진 않겠지만 이제 그렇죠. 뒤에 이제 마이너스 한 17dB까지 내는 네, 그렇죠. 쭉 깔아놓겠죠. 쭉 깔아놓기는 하지만 네네. 그래도 그게 기본적으로 R이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가냐 그렇죠. 뭉개진 상태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게 기타 사운드로 확연히 인지가 되는 작은 볼륨이 있고 이 그렇죠. 패드인가 백킹인가 싶은 그렇죠, 뭉개진 그렇죠. 사운드가 있는데 그래서 없으면은 비고 있으면은 차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청취자들아 모르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 확실하게 그런 사운드를 잡아주네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봤더니 이제 얘는 좀 베이스가 세더라고요 네네. 이 앰프 같은 경우는 아까 다시 모델을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 네 97RB01B레드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세서 약간 좀 다르게 잡았어요. 제가 원래 안 잘 안 주는데 네. 요 프레젠스를 네. 주셨군요. 네. 그러니까 초고역대죠. 네네. 그러니까 얘도 30% 정도 줬고요. 네. 일단은 미드를 70%까지 땡겼어요. 그 베이스를 30%밖에 안 미드를 많이 주셨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베이스를 주게 되면 자 지금 30%인데 50%까지 당겨보면 자 이제 점점 찡찡이가 안 되기 시작하게 네, 찡찡이 찡찡이가 안 되지 70%까지 가면 안에 아, 네, 이제 네 그게 안 돼서 벙벙되기 시작하죠 네, 벙벙되기 시작했죠 네. 그 30%까지 땡겨주고 네. 그 로우에서 그 부족한 보상을 이제 미들로 네. 70%로 땡겨줬어요 그리고 네. 지금 트랩으로 75%까지 땡겼는데 얘를 또 줄이면은 그 느낌이 또 안 나. 네, 그러네요. 확실히 트랩을 네. 적당하게 딱 세팅을 그렇게 해주셨네요. 뭐 빈티지한 음악을 하면은 모르겠지만 네. 뭐 모르겠는데 이게 아 튜닝이 나갔네요. 튜닝하고 갈까요 우리? 네, 저희 네, 튜닝하고 갈까요? 튜닝 필요하죠. 네. 네, 튜닝. 아 많이 나갔네요. 아 너무 좋다. 이게 가시 네. 이게 정말 확실하게 눈에 쫙쫙 들어오네요. 오 많이 나가셨었네요. 네 많이 나갔네요. 6번 5번 줄만 치다 보니까 몰랐네요. 네, 시안성이 정말 좋은 네. 네. 이펙터보다도 큰 디스플레이에서 네. 나오는 튜너를 보고 계십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하이 쪽을 좀 많이 살려줬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브라이트 온을 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브라이트 온까지 브라이트 온까지 해야지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사운드 이런 좀 다이나믹한 뭐랄까 이렇게 딱 잡아놓으시니까 그 의도가 어떤 느낌이냐면 딱 들었을 때 전혀 멀티 이펙터 같다 생각이 안 나요. 네. 딱 앰프에서 나오고 있는 그 그죠. 사운드 같습니다 느낌이 잘 잡으셨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을 또 보완할 수 있는 게 이제 화이트 부스트더라고요. 네. 이 화이트 부스트를 일단 키기 전에는 이런 사운드인데 이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미묘하죠. 미묘하네요. 미묘하네요. 네.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약간 그 치는 사람만 아는. 네. 약간 반응성이 좀 달라진다라는 네네. 느낌. 뭐 그래서 이런 화이트 네. 부스트 이거 약간 EQ이겠죠. 네. 뭐, 요 지금 프리셋이 뭐 개인 트래블 베이스. 여긴 특이하게 미들이 없어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요 정도로 마치 그 엑조틱의 그 RC 부스터 같은 느낌. 아, 네네. 아주 네. 그냥 정말 이게 한 숟가락 정도 살짝 끼는 느낌이네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뭐 컴프. 근데 네. 뭐 컴프 같은 컴프. 경우는 뭐 소리가 확 달라진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이게 없네. 네네네. 이 요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느낌이랑. 네, 네, 그 요, 느낌이. 뭔가 이제 리프를 그쵸. 쳤을 때 그 질감이 확 앞으로 오는 네, 요. 네. 이게 확실히 하나하나를 추가했을 땐 티가 안 나는데 네네. 두 개를 한꺼번에 섞어서 딱 추가하고 나면은 좀 더 이렇게 쭉 밀고 나오는 생동감이 그렇죠. 확 생기네요, 느낌이. 네. 그래서 일단 요런 세팅이 이렇고요. 뭐 일단 네. 이제 코러스는 잠깐 넘어가고요. 네. 딜레이. 딜레이 뭐 아까 앞편에도 뭐 설명 드렸지만 네 딜레이 리버브 이렇게 잡아주셨네요. 네, 뭔가 딜레이 리버브 세팅을 했고요. 네. 뭐 이건 굳이 뭐 설명 안 네.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리드 톤으로 조금 네. 네.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막 리버브를 막 갑자기 막 너무 많이 네. 주고 싶어 막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믹스량 가갖고 이거 네. 그냥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실시간을 얼마든지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이죠. 네, 코러스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브 루카스의 약간 그런 느낌.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좋은 톤을 네. 하실 수 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 네. 아주 이게 또. 원하시는 어떤 그런 톤의 방향을 어떤 그런 아티스트적인 색채와 네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곡들의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우리 락키드들에게 정말 좋은 공부가 될 것 같네요. 네네. 네, 앞으로 이펙터를 이제 리뷰를 해주실 때 오늘 해주셨던 이런 그 실제 연주자로서 느끼고 계신 그런 것들을 많이 전달을 해주시면은 많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탐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는 제가 예상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는 인수인계가 될 거라고는 저는 약간 상상을 못했었는데 너무 우리 이탐의 새로운 쇼호스트로 참 역량 있고 그리고 정말 적격인 그런 분이 오셔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은총 씨와 또 누군지 아직 모르는 네. 데일의 사인 저도 네. 궁금하네요. 네, 또 한 명의 호스트 분과 함께 즐겁게 이탐 즐겨주시고요. 오늘 헤드러 씨는 은총 씨 덕분에 아주 재미나게 그리고 영향가 있게 마무리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확실한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이 100만 원대 초반대의 이 보드형 이펙터에서는 정말 센세이션한 네네. 그런 새로운 하나의 획을 그은 제품이라는 거는 확실하고요. 네, 그러면 한 줄평 주시는 거 이제 해 보셨죠? 네네네. 한 줄평을 은총 씨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헤드러 씨의 한 줄평은 갑자기 나타난 다크호스? 네, 갑자기 나타난 네. 다크호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 보드형 이펙터보다 렉형 이펙터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정말 뭐랄까 약간 그 선입견 네, 애매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가깝거든요. 근데 이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스플레이를 달기 위해서는 보드형이 훨씬 더 유리했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렉형의 11렉과 비교를 했을 때도 진짜 비교 우위라고 감히 말씀드려도 될 만큼 정말 뛰어난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지금 현업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일선의 렉 이펙터들과 비교했을 때도 정말 수많은 부분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네. 역량과 포텐을 가진 이펙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줄평은 내 새로운 렉장은 바닥입니다. 이렇게 그냥 바닥에 그냥 렉을 이렇게 박아놓은 거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왼쪽 귀퉁이에다 은총 이렇게 적어주시면 왼쪽에 네, 은총 적어주시면 네. 10점 만점의 그 저희 점수 체계고요. 그리고 네. 0.5점 단위로 주실 네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2탐은 또 2탐 나름대로 점수 체계가 생길 거기 때문에 기준점을 뭐 이제부터 알아서 그냥 잘 구축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갖고 있던 2탐의 가성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헤드러 씨, 소주 대 냉면. 뭐 이제 이 아이템도 2탐에서 분명히 바뀌겠죠? 네. 몇 대 몇? 네, 은총 씨 7.5점, 저 네. 8.5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은총 씨는 앞으로 더 좋은 이펙터들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 시작이 약간 살짝 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헤드러 씨 멀티 이펙터 지금 선생님이 주셨으면 7.5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닙니까? 선생님이 오히려 이런 데서 막 9점씩 주고 가끔씩 그러시기도 하시거든요. 네. 이제 헤드러 씨가 이렇게 7.5, 8.5의 점수를 받아가지고 갔고요. 앞으로도 뭐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하신 헬릭스 모델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이후로 들어올 더더욱 복잡하고 네 쓰기가 어렵고 그리고 사운드가 다채롭고 네. 막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 2탐에서 얼마든지 더 자세한 포맷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정말 이 멀티 이펙터의 그 오랜 굴레에서 벗어나 저는 선생님과 함께 아주 단순한 네, 정말 뭐 네, 버튼도 별로 일단 뭐 액정이 있으면 무조건 2탐으로 보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희는 기타와 함께 선생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2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어타임스 한번 같이 더블타임스 해주시면 됩니다. 더블타임스 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